아이스크림 사세요. 맛있는 아이스크림이 있답니다. 뽀로로 아이스크림 자동차가 붕붕 나갑니다. 이렇게 뱅글뱅글 돌면 정말 재밌고요. 어려운 길은 조금 힘들게 가기도 하지요. 어우, 힘들어. 하지만 아이스크림을 사고 싶은 친구들이 있다면 이 뽀로로는 어디든지 총알같이 달려간답니다. 친구들, 조금만 기다려. 이 뽀로로가 금방 달려갈게요. 음냐음냐음냐 쪽쪽쪽쪽쪽. 이 뽀로로처럼 아이스크림 자동차 주인이 되면 이렇게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마음껏 먹을 수가 있지요. 음냐음냐음냐. 아, 정말 행복하다. 뽀로로 뽀로로,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럼. 맞아 맞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뽀로로. 아니 너희들 갑자기 찾아와서는 다짜고짜 도대체 뭐가 좀 아니라는 거야? 우리 말은 뽀로로 너만 아이스크림 자동차 타고 다니면서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마음껏 먹잖아. 그게 좀 아닌 것 같단 말이지. 그래 맞아, 이 아이스크림 자동차 주인 우리도 하고 싶다고. 아, 그 말이었던 거야? 그렇다면 아이스크림 쌓기 대회를 해서 1등을 하는 사람이 아이스크림 자동차의 두 번째 주인이 되는 건 어떨까? 좋다 크롱, 뭔가 되게 공정하고 좋은 방법인 것 같다 크롱. 응, 나도 찬성 찬성. 자고로 아이스크림 자동차 주인은 아이스크림을 산처럼 높이 쌓을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하는 법이거든. 나는 완전 자신 있다고. 그럼 얼른 시작해보자. 그럼 여기 있는 이 아이스크림을 가장 많이 쌓는 사람이 1등이 되는 거다. 누가 제일 먼저 시작할래? 내가 하겠다 크롱. 내가 이거 다 쌓아서 게임을 바로 끝내줄 거다 크롱. 크롱이 너 너무 자신만만한 거 아니야? 얼른 시작이나 해보라고. 자, 시작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 크롱이! 생각보다 아이스크림을 엄청 잘 쌌는데 이거 내가 긴장해야겠는걸. 말 시키지 마라 크롱. 나 지금 엄청 집중하고 있다 크롱. 여섯, 일곱,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너무 아쉽다 크롱. 자, 크롱 선수 최종 스코어는 바로 6개. 그럼 두 번째로는 누가 해볼래? 나! 이 패티님이 두 번째 선수로 나서 보겠어. 이거 해보니까 생각보다 되게 어렵다 크롱. 부디 파이팅 하길 바라겠다 크롱. 그렇게 말하니까 되게 긴장되는걸. 자, 그럼 이제 시작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오, 패티! 중간에 조금 불안했었지만 그래도 엄청 잘 쌓는걸? 일곱,
나도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너무 아쉽다. 자, 패티 선수의 최종 스코어는 구렁이랑 똑같이 6개. 이제 마지막으로 호비 선수 나와주세요. 어흠, 주인공은 늘 마지막에 등장하는 법이지. 패티랑 크롱이에게는 좀 미안하지만 그럼 내가 드디어 아이스크림 자동차의 두 번째 주인이 되는 건가? 아니,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뭐가 이렇게 자신만만한 거냐 크롱. 그러다가 두 개 쌓고 무너질 수도 있다 크롱. 자만하지 마라 크롱. 그런 악담은 하지 말라고. 자, 그럼 이제 시작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니, 이럴 수가. 크롱이, 패티, 포비 모두 똑같이 여섯 개를 쌓았잖아. 모두 똑같은 점수인데 이거 어떡하지? 그러네, 이거 참 난감하게 됐네. 그럼 우리 셋 중에서 동계산을 제일 잘하는 내가 주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에이, 그런 식이면 말을 제일 재밌게 하는 내가 사장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지 않냐 크롱? 어우, 다들 왜 그래. 아이스크림 장사는 힘이 제일 센 내가 하는 게 맞는 거라고. 우가구가구가구가 우가구가구가구가구가. 아, 얘들아, 근데 이게 무슨 소리지? 우가구가구가구가 우가구가구가구가구가. 아, 정말 맛있다. 냠냠냠냠. 어, 초록아구가 우리 아이스크림을 다 먹어치우고 있잖아. 몰라 몰라, 나는 아이스크림 자동차 주인 같은 거는 알지 못해. 나는 그냥 아이스크림을 먹는 게 좋다고. 초록색 악어는 이 아이스크림을 다 냠냠냠 먹을 거야. 냠냠냠냠냠. 헐, 이런 일이 생길 줄이야. 그럼 오늘의 이야기 끝! 안녕! 친구.